교재 151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비관리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많으면 18문제까지 거의 반이 가까이가 이제 구성이 돼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점수 맞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획득하기가. 우선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죠. 건축 설비. 우선 이제 건축 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보면 물과 관련되는 급수, 배수, 냄새 나니까 통기, 이 깨끗한 물을 정화하는 설비. 이런 이제 물과 관련되는 설비. 또 열과 관련해서 데우는 급탕, 난방, 환기, 이러한 뭐 이 공기를 공급하는 뭐 공기조화라든지 또 기본이 되고 있는 전기, 가스, 소방, 운송 이렇게 이제 많은 설비를 하고 있고 이 내용도 이론적인 측면이 있고 또 관련 규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시설 개론이라는 곳을 통해서 또 규정은 2차 과목인 법규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적 환경하고 이제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이게 이제 실무에서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문항수를 물어보는 이유는 각각의 설비에서 한 문제 정도씩 물어보다 보니 한두 문제 물어보다 보니 이렇게 이제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문제의 패턴은 이제 이 건축 설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소방이라든지 또 이런 이제 급수 이런 부분들의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꽤 늘어나고 있죠. 소방은 뭐 네 문제까지도. 뭐 급수는 다섯 문제 뭐 이렇게까지도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다섯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설비 하나하나가 그렇게 이제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소방 같은 경우도 소방 이론적인 측면 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 또 더 나아가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기준들 이런 것 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 중에서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중에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특히 이제 1차 과목의 시설 개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서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한 문제도 여섯 일곱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공부하셨던 문제도 여섯 일곱 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러한 문제 또 여기 내부적인 문제에서 최소한 18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맞추실 수만 있다면 뭐 충분히 합격하실 수는 있죠. 어쨌든 이 내용은 이제 출제 문항수 대비 이제 학습하시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해당 부분별로 꼭 맞춰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3장 건축설비관리의 이제 급수설비부터 보도록 하죠. 이제 물을 이제 드시는 부분이에요. 그죠? 물을 드시려면 어떤 물을 드시냐면 이제 우리 표현상 이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이 물을 드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을 드시고 나면 이 물을 그냥 드실 수는 없잖아요. 저수조에 담아둬야 돼요. 저수조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저수조는 모여있는 물이니까 이 저수조를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청소도 해야 되고 위생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물이 정말 깨끗한지에 대해서 검사도 해야 됩니다. 이 검사는 수질에 대한 검사뿐만이 아니고 이 배관 상태에 대한 검사도 하죠. 자, 이러한 부분들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 수도 법령과 관련된 측면 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측면에서 검토가 됩니다.
자, 예. 자, 그러면 151페이지요. 비상급수시설. 자, 1번 보시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비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 양수시설. 그러니까 간선시설로 뭐 시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상수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퍼 올려서 드시든, 아니면 시수가 온다면 받아서 드시는, 지하 저수조로 받아 드시든, 이런 시설을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지하 양수시설, 그러니까 퍼 올리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새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는데 아직 이렇게 상수도가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세대당 0.2톤 양수, 그러니까 퍼 올려서 그 0.2톤을 다못 드시면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수조도 있어야 돼요. 답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대당 0.3톤 이상의 저수조를 함께 설치하도록 합니다. 자, 지하 저수조는요, 이제 받아서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세대당 0.5톤. 예, 세대당 0.5톤 이상을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조. 그러니까 1000세대다. 그러면 시수를 받는다. 그럼 500톤짜리 저수조가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저수조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저수조를 설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하에 일정 공간에 이런 이제 저수조가 있죠. 저수조가 상당히 커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1000세대다. 그러면 만약에 시수술 통해서 받는다면 이 1000세대면 500톤짜리입니다. 이게 500톤, 500톤, 욕조 500개, 그죠? 500톤짜리, 500톤짜리, 500톤은 500세제곱미터잖아요. 500세제곱미터. 그러면 뭐 이럴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높이가 5m라면 가로세로는 이게 높이가 5m다. 그러면 10m, 10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는 이제 5m까지 나오진 않는데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더뭐 얘가 이제 반을 준다면 더 늘어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상당히 큰 저수조가 지하에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1번 보시면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맨홀 점검하기 위한 맨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갈 텐데 이 맨홀 뚜껑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90cm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00cm 이상을 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밖의 부분은 이제 60cm.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 이런 데는 이제 60cm.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유출구는 보통 이제 물이 이렇게 나가겠죠.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쪽 밑부분. 자,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유출구는 이쪽에다 해야 된다, 그죠? 들어오는 쪽에 반대쪽 밑부분에 해라. 자, 152페이지 보시면 90cm 이상의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배수, 이제 저수청소할 때 이쪽으로 이제 물이 빠져야 되니까 100분의 1 이상의 9배의 배수구를 설치해라. 또 5번 보시면 5톤 초과하는 경우는 2개. 또 이런 위험물질, 쓰레기 분유 이런 것들로부터 5m 이상 띄워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보시면 이제 원류관. 넘칠 수 있잖아요. 물을 막 바닥에 넘칠 수 있으면 이렇게 넘치는 원류관과 공기 조절을 위한 통기관, 예, 원류관, 통기관, 예, 이런 이제 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벌레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녹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 스크린으로 마감을 해서 벌레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안에서 이제 저수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높이는 이제 180c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수조 설치 기준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위생상의 조치 보시면 일반 수도 사업자가 해야 되는 위생상의 조치는
이 물이, 그러니까 이 수돗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때이 물이 이제 안전한 물이 들어와야 되죠. 안전한 물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안전한 물의 기준은 그 152페이지 그 박스 안에, 그 하단 박스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누죠. 일반적인 경우와 오염, 뭐 수인성 전염병 오염됐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결합잔류염소 또 유리잔류염소 측정법에 의해서 했을 때 염소 농도가 요거는 0.1 ppm, 요건 0.4 ppm, 요것도 0.4 ppm, 1.8 ppm 이상의 물이 와야지 깨끗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물이 이제 들어오겠죠. 이렇게 생긴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3페이지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야 되는 위생상의 조치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 이렇게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합니다. 아, 그리고 니은번에 보시면 이제 대형 건축물들. 이제 의무관리 대상은 다 이제 대형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이렇게 돼 있죠?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리고 반기 1회 이상 청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기에 1회 이상 청소를 해라. 자, 그리고 그 10번에 보시면 청소 방법에, 그건 중요해요. 청소를 잘 하고 나서 점검을 해라. 다음 기준이 충족하는지 점검해라. 그래서 잔류염도는 0.1에서 0.4, 수소연 농도는 5.8에서 8.5, 탁도는 1 NTU 이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라 그럽니다. 자, 수질 검사는 연 1회 이상 하죠? 연 1회 이상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을 떠가서 수질 검사하는 거예요. 그죠? 저수조나 저수지에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 따서 수질 검사합니다. 근데 수질 검사할 때그 항목을 보면 6가지가 있죠? 항목.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는 우리가 이제 잔탁 총 세대수 이렇게 합니다. 세대수. 그래서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거 잔류염소 탁도 총 대장균균 일반세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수소연 농도 이렇게 이제 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하죠. 자, 이렇게 내용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154페이지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행이 가능하고 2년간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이제 법령 이야기를 보셨고요. 이제 이론적인 측면을 좀 검토를 해 보면 이 물에는 이 들어오는 물에는 이제 탄산칼슘이 이렇게 녹아 있어요. 이걸 이제 경도라고 하는데요. 이 경도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보일러에서 매우 중요하죠. 연수를 사용해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번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라 뭐 연수, 경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시면 급수 배관 설계 시공상의 주의사항에서 이제 급수 부하 단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FU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급수 기구 급수 부하 단위죠. 1분당 30리터 의 세면기 급수량을 1단위로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기구별 급수 단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기를 1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급수량과 수압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의 급수량을 필요로 하는지 이제 이러한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뒤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 인원이나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급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최대 급수량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도 뭐 문제풀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개론에서 이제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론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우리 이제 물과 관련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좀 정리할 부분들을 보시면 157페이지에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배관을 연결을 할 때 이렇게 다른 배관하고 연결하면 안 되죠. 특히 이제 상수하고 하수를 연결해 버리면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로스 커넥션이고요. 그다음에 5번에 이제 수격 작용. 수격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수도꼭지 닫으면 이제 텅텅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속이 빠르거나 이제 관경이 작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경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물이 가면 속도가 빨라야 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수격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챔버, 거기 이제 리을번에 있죠. 방지대책 리을번에 이러한 에어챔버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의 공급은 이제 펌프죠. 펌프. 그래서 저희 여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계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볼 거고요. 그 축 동력. 그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펌프 배수 펌프 용량이 뭐 3kg 짜리다 5kg 짜리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소요 동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요 동력과 마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몇 마력 짜리 펌프냐 뭐 몇 kg 짜리 펌프냐 라고 할 때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분모에 6120과 4500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6120은 102 곱하기 60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검토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58페이지는 양정 나와요. 양정, 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를 얘기를 하죠. 펌프가 끌어올리는 높이. 그래서 이렇게 면에서 면까지를 실양정이라 그래요. 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흡입 양정에서 토출 양정까지. 근데 뭐 마찰 손실이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면 이걸 전양정이라고 하죠.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 줍니다. 실양정이 얼마고 뭐 전양정이 얼마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 근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펌프의 이상 현상에서 이제 공동 현상과 서징이 나오는데요. 요 내용은 좀 정리를 이론적으로 잘 나오니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펌프의 이상 현상. 실제 이제 기계실에 있으면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방관에 토출시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관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서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공동 현상의 경우에 그 결과로 이건 흡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예 물이 나오지 않고 서징 현상의 경우는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압력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압력계. 압력계를 보면 이건 아예 압이 걸리지 않죠. 이쪽은 압이 계속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침이 안전값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떠는 거죠. 이건 이제 서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면 말 그대로 비어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펌프에 임펠러가 있는데 이 면이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걸 흡입 양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더 멀어서 여기에 있는 이 물이 이 배관을 통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흡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토출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디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긴 작두 펌프를 통해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두 펌프에 작두를 막 움직여 이게 이제 피스톤이 막 이제 우리 이제 왕복동 펌프죠. 이게 말 그대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죠. 왜 그러느냐? 여기에 있었던 물이 이만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발한 거죠. 증발. 증발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수면이 이만큼 더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도 어려운데 더 지금 양정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이제 마중물을 이렇게 훅 부어주면 이만큼이 뭘로 그렇죠. 물이 찹니다. 마중물. 그럼 이만큼만큼이 줄어드니까 양정은 요만큼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요거는 금방 올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악해서 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공동현상은 이만큼 증발했다, 이만큼 비었다, 공동현상. 그래서 이제 이 작두 펌프를 통해서 공동현상을 좀 원리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후에 이론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공동연호상 캐비테이션 해놓고 원인 흡입 양정이 너무 높거나 지금 그렇죠? 흡입 양정이 이만큼도 어려운데 증발해서 이렇게 오 이렇게 높으니까 이게 빨아올릴 수가 없죠. 온도가 높아지면 흡입구축에서 일부가 증발한다 그랬어요. 증발하면서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방지 대책으로 설치 위치를 좀 낮춰라.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흡입 양정을 짧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중물을 통해서 물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찰 손실을 줄여 준다. 아무래도 빨리 올라오도록.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징 현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서징은 이제 언제 볼 수 있냐면 이 서징 현상은 물이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외부로 물을 이제 토출시키는 경우가 이제 그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물을 이렇게 펌프해서 보면 물이 이렇게 일정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퍼벅거리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콸콸 나오다가 어느 때 또 퍼벅거리기도 하다가 막 이렇게 말 그대로 그 압력 지침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 현상을 서징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양수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수량이.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펌프와 송풍기 등이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상태가 되면 유량 압력 사이의 주기적인 변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발생 원인은 어쨌든 양정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1번, A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뭐 에어가 찼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 수량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수량을 늘리면 되는 거죠. 159페이지에 보시면 펌프 내의 양수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두 가지는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이거를 어떤 책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해를 좀 바탕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드시고 나면 이제 버리지요. 버리는 부분이 이제 배수 통기가 됩니다. 이제 배수 통기. 이제 배수 이제 물을 버리는 게 배수인데 통기가 붙는 이유는 이제 배수에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배수백 안에 그 기구에는 트랩이라는 게 있어서 이 트랩 내 봉수가 악취를 막고 있죠. 근데 이 봉수가 깨질 수가 있어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통기 설비 봉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수 통기 설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물을 버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게 뭐라고요? 트랩. 트랩에 뭐가 봉수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랩,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지, 대표적으로 이제 만드는 그 트랩이, 대표적으로 이제 P트랩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기구에서, 물을 버리면, 쭉 버리면, 외오만큼이 이제 물이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죠? 이렇게 물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래서 요거를 크라운, 웨어, 딥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차서 이게 이제 악취가 오고 싶어도 더 이상 못 가죠. 이런 형태로 악취를 막아요. 요걸 이제 봉수라고 하고요. 요 P형 요거를 이제 P형 트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59페이지에 보시면 트랩의 종류 및 특징 그래서 사이펀 트랩, 뭐 비사이펀 트랩이라고 하는 건 관형 트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S트랩, P트랩, U트랩, B사이펀, 드럼트랩 또 저직기형도 있죠. 뭐 어떤 용도에 따라서 뭐 기름기가 많다 그러면 그리스트랩, 모래가 많다 그러면 샌드트랩, 뭐 미용실의 헤어트랩이나 뭐 세탁소의 런드리트랩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걸 걸러주는 형태. 이건 이제 저직기 트랩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랩의 종류를 보셨고요. 그래서 이 트랩의 이 봉수가 이 봉수가 자꾸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거죠. 물을 버리면요. 물을 이렇게 다량의 물을 버리면 쭉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있어야 되는데 나가니까 얘도 같이 따라 나가는 거. 훅 한 번에 이렇게 훅 따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따라 나가지 않게 하려면 이 물이 나가기 전에 다른 공기를 끌어내게끔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따라 나가는 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사이펀 작용이라 그래요. 사이펀 작용.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려 나가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반대로 이렇게 밀려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을 다량의 물을 버리면 이 압이 높아지면 이 도피를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이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작용에 의해서 이 봉수가 깨지니까 이 봉수가 깨지니까 이 봉수가 움직이지 않고 이 봉수는 그대로 있고 공기만 움직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또 반대로 물을 쫙 해서 이게 따라 나갈 것 같으면 이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관을 하나 만들어서 외부 공기를 들어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기, 공기가 통하는 외부 공기,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는 관이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가 밑에 이제 160페이지에 보시면 이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한 통기관 하면서 그 각개통기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각개통기는 이 기구 하나에 통기관 하나씩 설치하는 걸 이제 각개통기라고 하죠. 루프통기는 기구 하나에 이 통기관을 한두 개에서 여덟 개를 묶어서 환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도피통기는 이 루프통기의 효율을 촉진시키기 위한 거고요. 결합통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층에서 이렇게 위생기구 기구마다 이런 이제 기구 배수가 있고 요걸 이제 모아서 이렇게 배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수평으로 되어 있는 배수를 하기 위한 지관이다. 이렇게 배수평 지관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배수 수직관 배수를 하기 위한 수직관과 만나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수평 주관으로 해서 이제 오수처리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통기관을 이 배수직관 옆에 통기관을 하나 더 메인 통기관을 이렇게 설치해서 요 통기관하고 얘를 연결해요. 중간중간 요거를 이제 연결돼 있는 거, 이걸 결합 통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결합 통기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기관의 내용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 보시면 청소구가 있습니다. 청소구. 청소구는 주로 이제 이 배수배관에서 여기 사실 버릴 때뭐 이렇게 주방에서 뭐 이물질 같은 거 같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탁 걸리죠.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곳에 이제 청소구를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관 같은 경우는 하단부, 수평관 같은 경우는 상단부, 뭐 45도 이상 구부러진 곳, 이런 곳에 이제 청소구를 설치하죠. 자, 그다음 이제 배관 재료인데요. 이제 주철관, 주철관은 주로 이제 오배수관에 주로 쓰는데 말 그대로 주철이다 보니까 깨지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요 충격에는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식에는 강하죠. 그래서 오배수관에 주로 쓰는 게 이제 주철관 이렇게 돼요. 강관은 이 탄소량을 늘려서 이 충격에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연관은 그 연관이라고 할때그 연은 납입니다. 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납을 집어넣으니까 약간 굴곡에 용이하고 가공성이 우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연관은 열에 약하겠죠. 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또 알카리에도 약해요. 납 연자입니다. 알카리에도 약하다. 이러한 부분들 이제 특징으로 보시면 되고 동관은 여기에 이제 탄소광관에 뭘 집어넣냐? 구리를 이제 잔뜩 집어넣은 거죠. 구리동자. 그렇다 보니까 동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도율이 아주 우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 및열 전도율이 좋아 전기와 관련된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경질 염화 비닐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경질 염화 비닐관 말 그대로 PVC를 얘기를 합니다. PVC 요즘 이제 많이 쓰는데 대신 어때요? 충격에 좀 약하고 깨지기 쉽잖아요. 또 열에도 좀 약합니다. 뭐 당연히 약하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강관은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인리스. 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우수한 제품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라이닝관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라이닝 파이프 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라이닝은 이 관, 뭐 탄소 강관이든 뭐 이런 관, 이 관, 이 관이 있으면 메인 재료가 있어요. 뭐 이거 동관이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한번더 코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코팅을 싹
코팅을 싹 이렇게 안에 하니까 얼마 매끄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부에 에폭시 등을 부착시켜 부식도 방지되고 스케일도 잘 안 끼겠죠. 이 안에다 이렇게 코팅 안에 촥 코팅을 해놓은 관을 우리는 라이닝 관이다. 라이닝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라이닝 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펌프로 이제 물을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밸브예요. 밸브. 그래서 이제 밸브를 이제 보실 텐데 이쪽에서 보시도록 하죠. 밸브라고 하는 거는 물을 차단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공급하는 거죠. 공급하거나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하거나 차단하거나 아니면 조절. 그러니까 뭐 30% 혹은 뭐 70% 이렇게 이제 유량을 조절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공급하거나 차단할 때 이럴 때 이제 밸브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차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가고 막고 이렇게 차단하는 건 문에서 하죠, 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차단하는 밸브를 문 밸브, 게이트 밸브라 그래요, 게이트 밸브. 게이트 밸브. 그래서 이 게이트 밸브, 문 밸브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게이트 밸브가 있고, 이 게이트 밸브는 이제 문이 수문 형태로 이야기할 때 슬루스라는 표현도 써요, 영어로. 슬루스 밸브는 게이트 밸브와 같은 표현입니다. 문 밸브다 그 얘기. 조절은 70%하고 72%는 70%에서 멈춰야 되죠. 그래서 스톱 밸브라 그래요. 스톱 밸브. 스톱 밸브 형태는 글롭 밸브 형태도 있고 뭐 형태가 여러 개 있어요. 뭐 앵글 밸브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게이트 밸브는 문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배관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밸브 몸체가 이렇게 있다. 몸체가 이렇게 이제 뚱뚱하게 이제 이렇게 감겨, 보온돼서 감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이제 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샤프트 핸들. 핸들이 있어서 이 핸들을 돌리면 이 샤프트가 얘를 오르락내리락하게 해요. 얘를 샤프트 돌려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얘를 이렇게 올리면 핸들을 돌려서 얘가 올리면 얘가 이렇게. 그러면 말 그대로 물을 동화하게 하겠다. 그럼 얘가 그냥 확 비는 거예요. 이렇게 유로를 완전히 개방, 문을 활짝 여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이트 밸브는 저항이 아주 적어요. 그냥 문을 완전히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롭 밸브나 이 앵글 밸브, 이 스톱 밸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그롭 밸브 같은 경우하고 앵글 밸브의 차이는 그롭 밸브는 이렇게 가는 거고 앵글 밸브는 이렇게 90도로 물이 꺾여서 가는 건데요. 그롭 밸브의 경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배관이 있다면 요 밸브 본체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핸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거의 조정은 뭐 가령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분을 얼마만큼 벌리느냐. 그래서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 더 당겨서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이 벌릴 수도 있고 이렇게요. 그럼 어쨌든 이런 데 물이 부딪히잖아요. 또 여기 좀 와류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항이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90도로 이제 꺾여 있는 형태의 밸브를 앵글 밸브. 그래서 이제 옥내 소화전 같은데 보면 호스 이렇게 연결하는데 보면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물이 나와서 이렇게 밸브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호스를 연결하도록. 이런 게 이제 앵글 밸브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3페이지에 보시면 밸브의 종류에 1번 슬루스 밸브라고 하는 게 게이트 밸브라고 그랬죠.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면 단면적인 변화가 없어 마찰 저항이 적다. 이 마찰 저항이 적다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쇠기형 디스크가 오르내림으로써 주로 개폐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반정도 열고 사용하면 와류가 생기니까 좀 사용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스톱밸브요. 스톱밸브는 이 본체를 이 아예 그 배관 안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 핸들을 설치해 가지고 상하 움직임으로 해서 개폐하도록 하는 건데 글로밸브는 마찰 저항이 크다. 마찰 저항이 큰 이유를 봤어요. 그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땠어요? 통과하는데 걸리는 게 많았죠. 앵글밸브는 이제 주로 90도로 유체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과 관련된 설비를 보셨어요. 수도 법령상의 내용,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 또 계산적인 측면은 이제 그 기출 문제 해설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과 관련된 보일러로 이용을 해서 물을 데우는 급탕이나 또 난방, 또 난방하고 나면 공기가 안 좋아지니까 환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